48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이고 매수가가 27,200원에 비중 15%.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양 그린파워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딱 지난주 월요일에 상장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상장 직후에 역시 또 한 차례 또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28,9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매수가를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앞으로의 또 전망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마세요. 보통은 아시겠지만 상장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화장 이쁘게 한 상황에서 이제 상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본금을 많이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지금 좀 보게 되면 이제 물론 공모주가 대비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위험한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손절만큼은 설정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종목 쭉 한번 보세요.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제 주가가 좋은 종목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은 3개월, 6개월 보유에서 풀리고 물량들 다 출회되고 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보통 최바닥권에 이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에서 풀리는 것들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통 보유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 그런 수급들이 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악재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좀 알아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일단 플랜트 쪽에서 이제 전기 공사를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예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본다 하더라도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118억 정도, 지금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12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PR이 약 한 30배 정도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PER을 30배 정도로 부여받으려면 연평균 성장률 최소 향후 5년간 30%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한 숙제예요. 물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플랜트 수주들은 증가가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풍력 쪽도 지금 30배 부여받고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자 그만큼 앞으로 풍력보다 과연 금양그린 파워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좀 봤을 때에는 반드시 올해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즉 그리고 23년도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굉장히 상당한 수치가 좀 잡혀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증권사 컨센서스 무조건 믿지 마세요. 여기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원인이 보통 뭐가 됩니까? 영업이익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 하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 실적보다,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실적보다 무려 두 배나 더 좋아진다?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 뭐 기관들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 좀 보여드리면 네. 기관과 외국인에서 지금 엄청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수가가 27,0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26,000원, 27,000원 매수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 15%라도 처분하셔서 다시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제 손절 주가를 좀 잡아드리게 된다면
22,000원까지 넘어서지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2,000원 이탈 시에는 더 지금 15,000원, 17,000원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22,000원 손절가는 꼭 잡고서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매수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기회 좀 노려보셔서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신규 상장주 한 번 하락하면 계속 좀 떨어지는 점 기억을 해보시고 손절가를 잘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000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